바로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수온이 오르면서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간다. 요즘 베이트피쉬가 많아. 하류권 수심이 조금 나올 것이고. 어허, 아이 빠졌다. 야, 작은 녀석이 두 번 폭폭 따라와 줍니다. 자, 드디어 이 녀석들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살짝 얕은 셜로우권보다 중하류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살짝 수심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작은 녀석이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녀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작은 아이가 저 정도로 덤빈다는 것은 활성도는 괜찮다는 얘긴데, 귀여운 녀석이 폭폭. 한 마리밖에 없었나? 잠깐 관심을 보이고 달아난 작은 베스 녀석이 다시 입질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수면은 이내 묵묵부답. 쉽지 않은 탐사가 계속된다. 결국 또 포인트를 이동한 에볼루션 서승찬. 지금 요 발 앞에도 흙탕물이 적고, 베이트피쉬 무리가 낸 흙탕물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아주 얕은 곳이기 때문에 한 정강이 정도, 적어봐요. 정강이 정도 되는 수심이기 때문에 베스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바닥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흙물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거든요. 지금 미스바이트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떠오르는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도 흙물이 있고. 자, 이제 베스들이 이쪽 얕은 곳, 베이트피쉬가 자리하고 있으니 올라붙은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보자. 피쉬, 그렇지. 피쉬, 그렇지. 역시 베이트피쉬 붙고 타이밍 맞으니까 CR 좋은 녀석이 나와줍니다. 으아하하, 이 소리. 우와. 이 맛이죠. 캬, 휘 감아봤자. 야, 정말 얕은 곳인데, 와, 터프한 녀석이 퍽 소리를 내며 나와줍니다. 후, 오랜만이다. 아, 오, CR도 좋고. 기다려. 우와, 바로 렁커네요. 자, 아, 조금은 홀쭉하지만 크, 정말 멋진 입질을 보여준 베스입니다. 후아! 야, 지금 이른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열심히 캐스팅을 했었는데 반응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이제 물속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해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정강이보다 얕은 그런 수심인데 베이트피쉬 주변에 흙탕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퍽퍽거리는 거는 보지를 못했지만 정말 한 이 정도 되는 녀석이 얕은 곳을 휘젓고 다니니까 흙탕물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곳 주변을 재차 캐스팅해서 공략을 했더니, 자, CR 좋은 금지제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후아! 이 맛이죠. 그의 탑워터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베이트피쉬가 노는 게 보이죠. 하지만 수심이 상당히 얕습니다.
근데 배스가 싹 들어와서 지나갈 때는 얕은 곳이다 보니까 흙탕물이 싹 일어나거든요. 그 흙탕물이 일어나는 곳을 딱 공략을 했을 때 제가 듣고 싶었던 퍽 소리 드디어 듣게 됐네요. 어우, 저기도 지금 뭐 이제 배스들이 올라붙은 것 같습니다. 잠자리도 있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정말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배스가 따라오는 게, 배스의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흙탕물이 빠바바바바박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주어진 환경을 잘 관찰하면서 낚시를 하면 또 상당히 유리하게 도움이 되겠죠. 자, 역시 베이트피쉬가 자리 잡고 있는 곳, 그곳에 배스의 입질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냥 한 번에 더위가 확 날아갑니다. 자, 또 나와봐라. 초여름 패턴의 배스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물의 탁도와 수온은 물론 베이트피쉬의 움직임까지 모두 파악해야 한다. 아, 지금도 폭하고 물고 들어갔는데 확실하게 먹질 못했습니다. 퍽한다고 바로 흑셋을 하면 미스바이트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퍽하고 쭉 끌려 들어가는 그럴 타이밍에 흑셋을 하는 게 확실하겠죠. 자, 피샤! 피샤! 플라잉 어택! 그렇지! 우와! 우와! 완전 날아가지고 그냥 우, 이 떨림. 야, 패스트 무빙에 완전 날라서 쳐줬습니다. 플라잉 어택까지. 오, 야, 금지제 배스들. 야, 상당히 터프하네요. 팔이 아픕니다. 와, 또 최고 좋은 녀석. 야,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와, 간만에 보는 플라잉 어택과 파괴적인 퍽 소리. 그리고 희감는 맛. 눈맛과 귀맛과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후아! 이거죠. 아, 좋다. 믿음의 필드 금지지에서 확인된 두 번째 배스다. 역시 베이트피쉬가 있는 곳에 계속 뜨문뜨문 배스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곳에 역시 살짝 슬로우 템포도 해보고 조금 리액션으로 어필도 줘봤는데 정말 또 터프한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이 맛에 헤비커버 버징 낚시 정말 짜릿하게 즐기는 건데, 야, 이곳 금지제가 간만에 또 저의 그런 또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날씨는 정말 더운데요. 이런 퍽 소리 한 번과 힘을 한번 쓰고 나면 정말 시원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곳 금지제 배스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좋다. 빠른 움직임으로 관심도 끌어보고. 기다린 후에 마름 위에서 지금 제 섀도우미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따라오기. 자, 미스바이트 들어왔죠. 지금 상당히 일부러 빠른 속도로 물파장을 상당히 강하게 내줬는데 이런 경우는 배스가 들켜버려요. 왜? 생각할 시간 없이 뭔가 꿈틀하는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리액션 바이트가 일어나는 그런 방법인데 못 물어줘도 배스의 위치가 노출이 되죠. 저거 보세요.
또 상당히 빠른 패스트 무빙의 배스가 꿈틀. 이런 식으로 배스들을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배스가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물어줄 수 있도록 슬로우로 또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죠. 피쉬! 예상 적중. 역시 서승찬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랬을 땐 바로 이런 식으로 배스를 패스트 무빙으로 발견하고 슬로우로 먹이는 겁니다. 으아! 나와! 자! 자! 으아! 거의 뭐 손맛이 아니라 몸맛이죠. 후! 자, 이번에는 저한테 패스트 무빙에 노출되고 슬로우 템포로 히트된 배스입니다. 후아!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 탑워터 게임의 진수를 만끽하게 해준 금지제 배스다.